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된 샤론 로즈 마스터 노아은입니다. 네. 네. 아, 많은 방청객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행복하네요. 네, 오늘 진짜 더위가 37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많이 더우셨는데, 이 금요일에, 불타는 날에, 불타는 금요일에 성공을 불태우러 오신 여러분들, 네, 너무나 환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GSMC 네, 다섯 번째 성공의 8단계 중에 다섯 번째 단계 사업 설명에 대해서 강의를 네, 할 예정인데요. 많은 분들이 사업 설명, 나는 사업 설명을 정말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난 사업 설명, 네. 네, 정말 이 사업 설명이 애터미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설명을 하질 않으면 사업자 문이죠. 그래서 사업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사업 설명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내가 유념을 해두어야 되고,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할때 어떻게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오늘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GSMC 학습 노트에 보면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 설명은 사업을 이 사람이 이 사업 설명을 듣고 와, 나 바로 애터미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업 설명이 아니라 애터미에 대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사업 설명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는 혹시 여기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나 여기서 저 사업 설명 내 지인이 한거딱한번 듣고 저 바로 사업했어요 하시는 분 계세요? 혹은 나 세미나 딱한번 참석하고 다음부터 바로 사업했습니다. 네, 몇분 계시네요. 근데 이, 네, 이런 분들은 애터미를 하려고 태어나신 분들이고요. 많은 분들은 정말 세미나도 그렇지만 영상도 많이 보고 그리고 내 지인의 끊없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많은 후속 관리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사업 설명, 그러니까 나중에 사업을 결단하게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 사업 설명 단계에서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거는 사업 설명 한 번으로는 절대 파트너가 생기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음 단계에 배울 후속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애터미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애터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시다 보면 느끼시잖아요. 애터미를 정확하게 알면 애터미에 대해서 애터미 사업을 안할 사람은 없다. 근데 그 정확히를 어떻게 알려주냐를 배우는 게 그냥 사업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설명 한 번으로는 절대 파트너가 생기지 않는다. 여러 번의 후속 관리, 사업 설명 이후에 펼쳐지는 여러 번의 후속 관리 과정으로 파트너는 생기는 것이다. 라는 거를 네, 꼭 염두를 해두시고, 그러면 어떻게 애터미를 잘 알려줄까를 사업 설명에서 오늘 배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가장 요즘에 또 회장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밑에 사업 설명 횟수가 사업의 성장 속도를 결정한다. 라고 적혀 있잖아요. 요즘에 회장님께서 강의 중에 가장 강조하시는 게 많은 진주를 열어봐야지 많은 파트너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처럼 사업 설명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업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파트너가 얼마나 많이 빨리 생길 수 있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 설명에서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업 설명을 하고 다니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바로 스폰서의 일정에 맞춰서 초대자가 사업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시간 약속을 여유롭게 잡아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업 설명의 목적은 이 학습 노트에서 총세 가지로 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사업 설명 단계에서는 우리가 사업을 결정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애터미 회사는 다단계라는 편견 때문에 들어보지 않으려고 했던 그 분들에게 우리 애터미는 그런 곳이 아니야. 애터미는 이런 거야. 애터미 이런 거야. 애터미의 제품은 이런 거고 애터미 회사는 이런 곳이야. 우리 애터미의 창업 이념은 이런 거야를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애터미를 보여주는 게 사업 설명의 목적입니다. 네, 두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꿈을 생각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그 꿈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 설명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다들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이 애텀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 그런 본인의 이야기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아들에게 나는 꿈을 포기하고 살았지만 나는 아들에게 내 아들만큼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밀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라고 나는 그 애터미를 통해서 그걸 이루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그거 안 이루고 싶은 부모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저는 더 이상 노동소득이 아니라 정말 우리 나를 열심히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이제 앞으로의 노후는 제가 책임져 드리면서 부모님의 남은 여생을 제가 편안하게 살게 하는 그런 꿈을 제가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꿈 안 이루어주고 싶은 자식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렇게 내가 진짜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 꿈 그 꿈을 터치를 하는 게 두 번째로 사업 설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꿈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단순하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더 이상 뭐 젊은 나이다 보니까 더 이상 일하는 것을 빨리 끝내고 정말 남은 인생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꿈을 애터미라는 도구를 통해서 만들겠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그런 꿈 안 이루고 싶으신 분 있으시냐고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내가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감성적인 터치를 통해서 이분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알려주는 것이 두 번째 사업설명의 목적입니다. 네, 세 번째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초대자와 다시 만날 약속을 잡는 것이다. 네, 여기 밑에 또 제가 한 번 더 줄 쳐놓은 게 있어요. 만날 약속을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업 설명 한 번으로 이분이 바로 애터미로 뛰어들어서 내 파트너 되고 이렇게 하려고 사업 설명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업 설명을 통해서 애터미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다음 약속을 잡는 거. 이 사업 설명에서 끝나고 나서 이분에게 다음 세미나 혹은 다음 우리 스폰서의 미팅, 센터 미팅으로 안내를 하는 거. 그게 우리 또한 사업 설명을 하는 목적, 세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업 설명하고 나서 나 이분 완전 오늘 내 이야기 사업 설명에 쏙 빠져들었어. 끝났어. 이러고 이제 애터미 사업할 거야. 이러고 딱 끝나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오늘 잘 들어보셨으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면 우리 스폰서님 누구 계신데 그분이 이러이러해가지고요.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한번 만나보세요. 한번 언제 다음 주에 시간 언제 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스폰서님 시간 되실 때 이렇게 해서 약속 잡아서 한번 만나볼까요? 아니 다음 주에 원데이 세미나가 있어요? 다음 주에 뭐 일요일날 뭐 부업이라서 안 되세요? 일요일날 센터 부업과 세미나가 있어요? 뭐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음 미팅으로의 안내 반드시 다음 약속을 잡기 위해서 저희는 사업 설명을 한다가 바로 사업 설명의 세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면 사업 설명의 중요한 이유는 네, 정말 사업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애터미를 막 이제 입문을 해서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GSMC를 지금 현재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강사님들은 막 PPT 띄워놓고 열심히 막 멋있게 우리가 2조 2천억이고 막 이렇게 설명하던데 난 그런 거 못하는데 어떡하죠? 막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뒤에서 저희가 다 엄청난 사업 설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조금 이따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사업 설명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업자는 만들고 싶은데 사업 설명을 안 하면 사업자는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맨날 제품 얘기만 해봐요. 제품 소비자만 생기겠죠. 그래서 반드시 처음에는 당연히 제품 같은 걸로 우리 애터미의 제품력으로 제품을 써보게 하고 체험하게 해몸으로써 그에게 애터미에 대한 제품력을 통해 그런 애터미 다단계에 대한 이미지를 벗겨주고 그걸 실감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는 제품은 필요하겠지만 그 다음 단계로 애터미에 대해서 사업 설명 비전이 들어가야지만 사업자는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의 사업 설명은 꼭 필수적이다. 그걸 해야지만이 사업자가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GSMC 책에서는 사업 설명을 할 때 준비할 점이 있습니다. 준비할 점을 근데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자면 적어도 2주 전에 미리 계획한다
날짜, 시간, 약속을 미리 계획하여 정한다. 사업 설명 전에는 스폰서와 상담한다. 전에 상담한다. 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공적인 사업 설명이 되기 위해서는 미리 미리 모든 것을 계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스폰서한테 나 이 부분 오늘 만났는데 너무 괜찮아. 스폰서님 빨리 와봐 막 이러면서 갑자기 갔다가 막 이렇게 하면, 물론 그것도 역량 있는 스폰서님을 만나면 될 수는 있겠지만, 원래 사전에 미리 스폰서님한테 스폰서님 이분 오늘 만날 분이 지금 제품은 이 정도 써봤고요, 이러이러한 상황이고요, 이러이러한 상태고 했는데 스폰서님과의 한번 미팅을 잡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미리 스폰서님과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고, 그분한테도 많은 분들이 갑자기 야 오늘 당장 와봐, 내일 당장 와봐 했을 때 오케이 하고 오실 분은 별로 없어요.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줘야 되고 그분의 스케줄을 확인할 시간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2주 전부터 약속을 잡고, 그리고 2주 전에 잡아놨으니까 내가 다다음 주 목요일날 잡아놨으니까 분명 기억할 거야 라고 아무 연락도 중간에 안 하고 목요일날 아침에 그날 당일 1시간 전에 안 나타났다, 왜 갑자기 펑크 났어요 하는 게 아니라 2주 전에 잡아놓더라도 일주일 전에 안부 연락하면서 살짝 그거 잊지 않으셨죠? 3일 전에도 뭐 우리 좋은 제품이 나왔어요 하면서 그거 잊지 않으셨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당연히 그러한 작업들을 거쳐서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이런 미팅 약속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사업 설명은 단순한 나열에 그치지 않도록 논리적 흐름에 맞는 사업 설명안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논리적 흐름에 맞는 설명안이 과연 무엇일까요? 네, 나는 논리적 흐름에 맞는 사업 설명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네, 저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모르셔서 그렇지 저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논리적 흐름에 맞는 사업 설명이 무엇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GSMC 책에 봐도 파트 2에 회사 소개, 제품 소개, 마케팅 플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거를 읽어주기는 거라면 그건 사업 설명이라기보다는 정보의 나열이겠죠. 그러면 그거를 논리적인 흐름으로 엮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들 그 논리적인 흐름으로 엮어진 사업 설명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논리적인 사업 설명의 정답은 나입니다. 나. 저희는 요술램프 지니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고 우리 내 삶에 맨날 막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결단하게 된 그 과정도 다 그 논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애터미를 알아보게 된 이유, 내가 애터미 제품을 써보고 느꼈던 감동, 그리고 애터미 제품력에 대해서 체험했던 거, 그리고 애터미 마케팅 플랜을 보면서 이러이러하면 진짜 이거 되겠네 이렇게 한 나의 과정, 그리고 애터미가 앞으로 성장해 나갈 비전들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된다면,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이렇게 된다면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애터미 사업을 결단한 거란 말이죠. 내가 어떻게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고 어떻게 결단을 했느냐, 그거를 자세히 생각해 보는 거,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내가 알아본 거, 세미나에서 예를 들어서 애터미가 뭐 2조 2천의 매출을 달성했다, 엄청난 급격한 매출 성장을 이뤘다라는 걸 보면서 내가 느낀 생각들이 있잖아요. 저렇게 급격하게 성장한 회사면 진짜 그런 우리 한국 토종기업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데이터를 보니 이런 생각이 났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게 다 논리라는 거예요. 애터미 제품을 써봤잖아요. 제품을 써봤는데 나의 효과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써본 제품보다 애터미에서 쓰니까 훨씬 품질이 비슷해요. 이런 것들이 다 논리라는 말이죠. 마케팅 플랜을 봤어요. 내가 옛날에 했던 다단계에서는 네트워크에서는 상한선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건 상한선이 있으니까 될 수밖에 없다. 무한단계라고? 막 이러면서 들었던 생각들이 언마케팅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논리라는 거죠. 이 나의 머릿속에 들었던 내가 그 애터미를 알아보면서 결단하기까지의 들었던 그 과정들, 그게 다 논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인 사업 설명의 정답은 내가 애터미를 어떻게 알아보았으며 애터미 사업을 하기까지 검토했던 나에 대해서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게 바로 논리적인 사업 설명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사업 설명을 만드는 방법은 내 자신, 내가 어떻게 애텀이를 알아보고 어떻게 결단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먼저 꼼꼼히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꼼꼼히 먼저 살펴보는 게 그게 먼저 첫 번째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여기 네, 다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평범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어디 뭐 뉴스에 나오고 계시거나 막 그랬으셨을 겁니다. 나라는 이런 평범한 사람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했던 그 과정들이 이 상대방이 듣게 된다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어? 맞아. 나도 저랬는데. 어? 맞아. 나도 저런 꿈이 있는데. 어? 맞아. 나도 저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업 설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논리적인 사업 설명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스토리, 나의 경험, 나를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사업 설명 강의가 여러 개 있지만 저 그거 정말 내가 어떤 과정으로 애터미를 이해했고 어떻게 알아봤고 어떻게 느꼈고 라고 했던 거를 딱 그 과정을 일단 스토리로 적어놓고 거기에 그 근거들을 애터미에 대한 내용들을 끼워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반드시 나를 꼼꼼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속 나누죠. 단 한 번의 사업 설명으로 성급하게 결과를 내려는 것은 좋지 않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업 설명하기 목적은 다음 안내, 애터미를 더 자세히, 이분이 애터미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더 자세히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사업 설명을 하는 것이지 절대 내 사업 설명 한번 들어서 와우 이러면서 애터미 사업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네,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할 때 유의할 사항은 첫 번째로는 부부에게 동시 사업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써여 있어요.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써여 놨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 부부 한 코드죠. 저희 부부 한 코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예를 들어 이거 보고 아 부인만 있어 남편 때까지 기다려야 돼 사업 설명하면 안 돼 이러고 기다리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부 한 코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매번 사업 설명 내용과 방식을 바꾸지 말고 시스템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사업 설명을 진짜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애터미도 그대로고 나라는 인간도 그대로인데 어떻게 이걸 맨날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네, 두 번째로는 사업 설명, 이제 복제가 또 빠르려면 내가 한번 이렇게 잘 구성해 놓은 사업 설명을 동일한 방법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사업자의 자세를 갖춘다. 비즈니스 캐주얼 이상으로 한다. 이거는 저희 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막 스폰서님이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이러면서 에디파이 열심히 해서 딱 모셔왔는데 스폰서님이 막 몸빼바지에 쓰리퍼 끌고 아니 청바지에 막 흰티 입고 막 이러고 오면 그분이 그분에게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파트너의 후원을 나갈 때도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지인일지라도 내가 달라진 모습, 사업자의 복장을 갖추고 내 사업 설명을 하러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번째로는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사업 설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애터미 사업 이제 입문하신 분들이 많이 범하시는 오류인데 많은 분들 너무 열정이 가득해요. 너무 열정이 가득해서 막 동창회에 갔어요. 막 열몇 명이 돼요. 근데 나는 여기 동창회 오늘 많은 곳 갔으니까 나 오늘 제대로 알려볼 수 있을 거다 막 이렇게 하고 가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애터미 막 얘기하다가 거기서 8명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한 명이 나 옛날에 누가 그 애터미 하다가 막 다 망해가지고 지금 안 한다 어쩐다 하면 그 8명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무리에 있을 때 전체 집단을 놓고 절대 사업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많은 분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제품만 얘기해요. 나 요즘에 해모임을 먹었더니 피곤하지가 않아. 너무 가뿐해. 와 이거 진짜 효과 좋더라. 제품 정도만 이야기를 하셔야지 많은 무리, 많은 집단에 가셔서는 절대 사업 설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많은 무리, 많은 집단을 공략하고 싶으실 때는 거기서 가장 나와 협조를 잘해주는 사람 한 명 한 명 포섭하셔가지고 공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많은 집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때 또 만약 그 10명이 다 좋다고 느꼈어요. 그래도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어떤 순서로 가입시키실 건데요. 누구부터 다실 건데요. 그걸로 싸움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나의 리더감이다 생각하시는 분들 먼저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시고 그분들이
나랑 협조자가 되면 그분이 나랑 같이 한 팀이 돼서 사람 다음 이렇게 공략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 사람과 있을 때는 사업 설명을 절대 하지 마시고 제품만 얘기하세요. 제품 느낀 점만 얘기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사업 설명은 대화체로 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게 막 강의 같은 걸 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필드에 나가서 사업 설명을 할 때는 정말 그 자연스러운 이 뭔가 교감? 자연스러운 피드백? 이 안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네, 대화체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전화로 사업 설명하지 않는다. 네, 전화로는 절대 사업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로 사업 설명하시게 되면 두 번 다시 못 보게 되시는 수가 있어요, 그분을. 그래서 전화로는 이거 잘 지냈어? 저번 시간에 만남과 초대해서 배웠던 FORM 있잖아요. 그 형식에 맞춰서 요즘 남편은 어때? 요즘에 너네 집 뭐 이렇게 장사 잘 됐지?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 그래 우리 다음 주에 언제 한번 보자 라는 식으로 그렇게 네, 교감만 쌓으시고 만나는 약속만 잡으시고 전화로는 절대 사업 설명하지 마시고요. 네, 반드시 만나는 약속만 전화로 잡으시면 됩니다. 네, 일곱 번째,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는다. 제가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요. 예전에 아자몰이 처음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아자몰 가짓수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자몰 가짓수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뭐 200가지 있는 거를 200가지도 많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파트너 사장님이 그게 많다고 생각을 안 했나 봐요. 할 때 아자몰이 지금 비록 가짓수는 많진 않지만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지만 그래도 참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분한테는 먼저 내가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을 이분은 알 수도 있는데 씹어줘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사업 설명에는 나는 이런 부분을 조금 부족하다 이거 좀 개선됐다 이런 것들을 느꼈을지라도 절대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은 알 수도 있거든요. 부정적인 말은 삼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덟 번째, 센터에 초대하는 경우 동의 없이 초대하지 않는다. 네, 근데 저도 참 몰랐지만 저희 부모님이 센터를 운영하셨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센터에 대한 이미지가 그러더라고요. 일단 이 센터에 와라 하면 저희는 정말 다 가볍고 뭐 이렇게 다 오픈되어 있고 뭐 커피 한 잔 가볍게 마실 수 있고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신규 사업자들 처음에 센터 오셨던 분들의 말을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센터에 가면 내가 몇백만 원을 긁어야 되나 카드를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 초대할 때는 편한 곳은 이런 곳이야. 우리 친한 스폰서님이 계셔. 편한 곳이야. 그래서 이 센터에 올 때도 사전에 우리 어디 갑자기 밥 먹자마자 센터로 갑자기 꼭 우리 센터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동의를 하고 그래. 그렇 뭐 예를 들어서 그분이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반인들은 센터 생각하잖아요. 네, 생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미리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초대를 하는 게 오히려 그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네, 사업 설명 들을 때도 내가 끝나고 나서 얼마를 사야 되나 막 이렇게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센터에 초대했을 때는 반드시 네, 그분의 동의를 구하고 초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홉 번째로는 단번에 결과를 내지 말고 여유 있는 자세로 해라. 네, 얼마나 중요하면 몇 번을 써놨을까요? 그래서 절대 사업 설명 한 번으로는 파트너가 생기지 않으니 정말 단번에 결과를 내려 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열 번째로는 이제 사업 설명이 끝난 직후에 오늘 사업 설명 끝내줬다 하면서 잘 가세요 이렇게 보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오늘 사업 설명에서 이분이 우리 회장님이 이래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회장님에 대해서 호감을 느꼈어요. 그럼 회장님에 관련된 영상을 보내주고 사업 설명 과정에서 해모임이 이렇고 해 앱솔루트가 이래요 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그래요? 앱솔루트? 그렇게 촉촉해져요? 그거 정말 좋은 제품이나 한번 사봐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분들한테도 어떻게든 그 제품을 한번은 체험을 해보게 하거나 그 제품을 구매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셔서 그러면 그분이 사업 설명 이후에도 그 다시 동영상을 보면서 이 나랑 그 끝난 시간 이후에도 그 애터미를 계속 알아보면서 여운을 느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제품이나 동영상으로 그분에 대해서 후속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GSMC 책에 나와 있던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지 않는 부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설명의 성공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인데요. 네, 사업 설명의 성공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 과연 어떤 걸까요? 나 좀 감이 오신다 하신 분. 사업 설명, 이제, 스폰서를 모시고 내가 초대한 지인과 사업 설명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실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 꼭 저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는 사업 설명을 할 때 호일러의 법칙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지인은 나의 말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 전문가인 제3자의 말을 빌려서 네, 호일러의 법칙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호일러의 법칙이 무엇이냐? 네, 나가 있고 초대받은 고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3자인 스폰서를 활용하게 되면 이 무거운 둘도 손쉽게 들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을 내가 분명히 했는데도 스폰서가 말하면 이분이 처음 듣느냐 그러냐고 라고 듣는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제3자인 스폰서를 활용해서 내 사업 설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스폰서와 나 그리고 초대를 받은 사람, 지인 이렇게 세 명이 구성된다고 할 때 이 사업 설명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진행돼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미팅 전 초대를 한 내가 해야 할 일인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지인에게 해야 할 일은 스폰서의 정보와 에딧 파일을 충분히 해서 스폰서의 권위를 높여놓아야 합니다. 네, 스폰서에 대한 권위를 충분히 해서 높여놓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이 스폰서가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러나서 너무너무 존경스러우면 좋겠지만 혹시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를 위해서 스폰서의 권위를 높여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솔직히 너무 막 맨날 우리 스폰서에는 이러쿵 저러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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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스폰서 좋으라고 이렇게 에디 파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 파트너가 그분의 말 듣고 나한테 사업자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반드시 스폰서의 권위를 높여놓으셔야 됩니다. 그 스폰서의 권위를 높여놓는 데 있어서는 뭐 인성 칭찬, 호감 뭐 능력 칭찬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정말 그분이 하는 칭찬할 거리, 오늘부터 내가 많이 후원받는 스폰서님의 칭찬할 거리를 한 가지는 무조건 한번 찾아보세요. 뭐 그냥 강의를 정말 잘하신다, 인품이 훌륭하다, 없으시면 그냥 내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다, 내가 진짜 존경하는 분이다,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너무 존경하는 분이다, 그 연세 너무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내가 초대한 지인에게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분의 권위를 충분히 높여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내가 스폰서에게 해야 할 일은 두 번째 내가 스폰서에게 해야 될 일은요, 초대받은 사람의 정보를 미리 사전에 전달을 해야 합니다. 솔직히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스폰서님 오늘 뭐 오시죠? 누구 약속 잡아놨어요? 5시에 만나시면 돼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능력 있는 스폰서님이라면 그 상황에서도 네, 잘 헤쳐나가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절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 탓이에요. 내가 사전에 스폰서의 권위를 높여놓지 않았고 내가 그 미팅 그분의 개개인에 맞춰서 미팅이 될 수 있도록 그분에 대한 정보를 스폰서한테 미리 보내놓지 않았고 네, 정말 모든 미팅의 성패는 그 스폰서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 탓이거든요. 초대를 한 내 탓.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반드시 스폰서에게 그 분에 맞는 네, 설명을 반드시 사전에 보내놓으셔야 됩니다. 그 상황에 대한 설명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초대가 됐어요 하는 상황에 대한 전달은 전화로 하시면 되고요.
정보에 대한 전달 있잖아요. 어디 사는 누구고 지금 현재 전직은 뭐였고 현재는 뭘 하고 있고 애터미 제품은 어느 정도 써보셨고 거기에 만족을 느끼셨는지 안 느끼셨는지 그리고 애터미 사업의 관심사는 어느 정도인지 수당을 한번 받아보시고 관심을 생겼는지 아직 수당 받기 전이셨지만 부업으로 무언가를 찾아보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는지 이런 정보들 있잖아요. 그거는 문자나 카톡으로 전달하셔야 돼요. 다 말한다고 기억 못 하거든요. 그런 그 정보의 전달은 카톡과 메시지로 사전에 보내놓으셔야 되고요. 상황에 대한 전달은 전화로 네, 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상황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네, 상황 전달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스폰서에게 미팅 전에 상세히 초대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면 되면 어떤 혜택이 네, 일어나게 될까요?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이 스폰서가 이분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전달을 받았어요. 관계는 대학 동기고요. 전 지금 현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모임을 먹어보고 면역력과 피로회복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업의 관심사 정도는 소비자로만 남겠다고 얘기했지만 수당을 한번 받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미팅에 초대가 되셨어요. 그래서 경제적 상황은 미용실도 잘 되고 비교적 넉넉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분이 이 스폰서는 이걸 보고 그 미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분에게 맞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모임을 먹어보고 면역력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해모임이 정말 왜 그렇게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해모임과 더불어서 이분이 굉장히 피로한 상태다 하면 또 다른 제품, 좋은 제품을 추천해 주실 수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수당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면 이 수당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마케팅 플랜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풀어주실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이분이 경제적으로 넉넉하대요. 그렇다면 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에게 얘기가 통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건 3대 상속까지 가능한 겁니다. 정말 시스템 소득입니다. 이건 노동 소득이 아닙니다. 노동으로는 1,000만 원도 벌 수 있지만 이거는 노동을 해서 버는 소득이 아닙니다. 라는 거던가 그런 것들을 포인트로 짚어서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스폰서님한테 이런 상세한 정보를 미리 전달을 해준다면 이러한 미팅이 사업설명, 스폰서님이 사업설명을 할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내가 오늘 초대한 사람들 꼭 사전에 스폰서님한테 간단한 정보 정도는 꼭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할 때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나머지 것들은 저 앞에서 다 살펴봤던 것들이고 네,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사업 설명에 방해받지 않는 최적의 장소를 확보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 설명을 하게 됐을 때는 그래도 최소 정말 조용한 카페, 막 아줌마들 막 드글드글해서 막 시끄럽고 막 이거는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카페 말고 내가 사전에 몇 가지 가본 카페 중에 여기 한적하고 분위기도 좋아서 설명이 잘 되겠다.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사업 설명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처음 막상 처음에는 센터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밖에서 해야 될 때는 그런 정도의 장소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초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리도 중요해요. 어디 자리에 앉았다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리에 앉을 때는 저희가 다들 배려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편한 자리를 우리 초대받은 사람한테 이렇게 앉으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앉을 때는 스폰서님을 벽 쪽에다 놓고요. 벽 쪽에다 놓고 나와 지인은 한 테이블로 이렇게 같이 앉습니다. 같이 앉습니다. 그래서 이 지인이 나 반대로 앉게 되면 이 바깥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여기서 들락날락하고 하는 게 다 보여서 집중이 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님을 벽 쪽으로 앉히고 그 지인 또한 벽을 바라보게 하고 앉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와 지인은 함께 앉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스폰서님과 팀워크를 이루고 있긴 하지만 내가 스폰서님과 앉아버리고 지인이 혼자 덩그러니 앉게 되면 지인이 불안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2대1로 이렇게 되고 있나? 불안할 수가 있는데 내 지인의 옆에 앉아서 그리고 함께 경청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스폰서님이랑 함께 다니라 이 사업 설명을 수십 번 들었어요. 수백 번 들었어요. 내가 대신 말할 수도 있어요. 외워가지고요. 근데 처음 들은 양 방청객 효과 아까 우리 저희 환호해주신 그런 방청객 효과처럼
그러냐고 이러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너무 중요해서 집중을 해야만 하는 분위기다라는 거를 내가 먼저 우리 스폰서님 설명 잘하고 있네. 나 주문하러 나가야겠다. 아니고요. 우리 스폰서님이 먼저 설명하고 있는 저 얘기 너무 중요한 거야. 너 한 개라도 틀리면 토시 하나라도 틀리고 들으면 안 돼라는 거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리액션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성공적인 사업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또 느낄 수 있는 거는 사업 설명 그 초대가 그 미팅 자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스폰서의 탓이 아니라 스폰서가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전에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고 그 미팅의 분위기를 얼마나 잘 만들었냐로 다 판가름이 됩니다. 그래서 미팅의 성패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 탓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가 그 미팅을 좌우한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 이제 스폰서님 오셨을 때 미리 카탈로그 자료 제품을 절대 주지 마세요. 절대 주지 마시고 끝나고 꼭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을 파트너 사장님이 초대를 해오셨는데 그분이 먼저 카탈로그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 파트너 분한테 초대받은 지인이. 그래서 카탈로그를 달라고 해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은 그냥 줬죠. 줬는데 제가 나중에 와서 이제 사업 설명을 하는데 그 카탈로그를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사업 설명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스폰서님이 아직 사업 설명을 하기 전이다라고 하면 그분이 비록 카탈로그를 달라고 했어도 알겠어 이따 줄게 하면서 사업 설명 뒤에 주세요 꼭. 그리고 제품 내가 이분한 위해서 이분이 저번에 뭐 머리 에센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오늘 내가 만난 김에 선물로 하나 줘야지 하면서 그걸 갖고 왔다고 할지라도 끝나고 나서 제품 주세요. 안 그러면 그 제품 성분 뭐지 이거 어떻게 짜지 이러고 살펴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제품이나 카탈로그 자료 등은 절대 사업 설명이 시작되기 전에 주지 마시고요. 꼭 다 끝나고 나서 아예 그 미팅이 끝나고 나서 전달해 주시는 게 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아까 논리적인 사업 설명에 중요한 거는 나의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께서는 나는 진짜 항상 사업 설명 들을 때 저렇게 멋지게 PPT 띄워놓고 막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만이 나는 사업 설명이라고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우리 스폰서님 모시고 기 전에 나도 그냥 사람들한테 나의 사업 설명을 하고 싶잖아요. 내가 알아보니까 애터미가 이러더라. 근데 이 또 제품도 이래. 근데 마케팅 플랜도 이거 진짜 성공하겠다 생각했어. 그리고 나는 애터미를 통해서 이걸 보니까 나는 이런 꿈을 이루고 싶게 됐어. 나 이걸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난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거 충분히 다들 내 지인 만날 때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것도 사업 설명이거든요. 나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 그에게. 이것 또한 충분히 좋은 사업 설명이고 그 안에 내가 검토해봤던 거 제품, 마케팅 플랜, 비전 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과정을 거쳐 어떤 생각으로 애터니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단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떠올리셔서 이 네 가지 항목에 맞게 한번 나의 스토리를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개받은 과정, 두 번째로는 제품에 대한 체험, 세 번째로는 마케팅 플랜에 대해 듣고 나서 들었던 나의 생각, 네 번째로는 사업을 결단하게 된 이유. 이걸 스토리를 한번 쭉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말 내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들었지? 이걸 경험하니까 이렇게 이랬었지? 마케팅 플랜을 보니까 진짜 이랬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걸 구체적으로 일단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나중에 강의를 하게 된다면 그 안에 애터미에 대한 정보를 끼워넣게 되면 그게 진짜 사업설명 강의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과제로 드릴 테니까 완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그 사업 설명
이제 유튜브에 올려진 걸 보시면 소개받은 과정, 제가 어떻게 소개받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언니가 이렇게 알아보라고 했고. 근데 나중에 센터에 와서 보니까 진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다 월천이 돼 있네. 이거 저 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거든요. 소개받은 과정. 이거 되는 일이네.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체험. 애터미 제품을 일단은 제가 생명과학과를 전공했다 보니까 해모임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는 어떤 저런 제품이 있어? 이거 제가 그때 다 처음 듣고 나서 떠올랐던 제 생각이거든요. 앱솔루트 제품에 대해서 들었더니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기술이 들어간 화장품이라서 200만 원이라도 사서 쓸 텐데 이걸 19만 8천 원에 판단 말이야. 이건 팔려 나가는 거네. 이거 제가 그때 다 들었던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나의 얘기, 나의 스토리를 함께 덧붙여서 만들어질 때 그 사업 설명이 논리적인 사업 설명이 되고 그 사업 설명이 굉장히 설득력이 되고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 반드시 이 네 가지 과제 하시는 분은 발전이 있으실 거고 그냥 저렇구나 하고 지나가신 분은 비슷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반드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업 설명이 어려운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 내 스토리로 반드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강의.